군필 신인 배우, 26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데뷔했는데 다른 연예인들과는 다르게 병역을 마치고 데뷔를 했기 때문입니다. 정해인은 운전병이 되어 2등병 때 두 돈 반 트럭을 몰았다고 합니다. 또한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1병 때 육군 사단장 운전병을 했었고 혼나면서 실력을 높여왔고 운전을 잘해서 방송 중에도 실력을 뽐냈었습니다. 타령하는 병사도 본 적 있고 미복귀한 사람도 몇 번 봤어요. 저는 좋은 선임이었어요. 정해인은 셀프 칭찬을 하며 군 생활에 있어서 선임으로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체중은 군대에서 12kg을 빼서 지금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군 생활 이후 드라마로 데뷔하는데 2014년 드라마 100년의 신부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인이 본격적으로 뜬 것은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 손예진과 같이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인기가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신상, 본명 정해인, 1988년 4월 1일생으로 2021년 기준으로 나이는 34살입니다. 팬미팅에 교복 입고 나온 적이 있는데 잘생긴 학생처럼 보일 정도로 엄청난 동안입니다. 같은 나이의 연예인으로는 박서준, 임시완, 태견, GD, 김수현, 제시, 김나희, 이연희 등으로 지금 전성기인 나이대의 연예인들입니다. 키는 178cm로 약간 큰 편이고 슬림한 몸에 비해 근육이 엄청납니다. 따로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외모는 누가 봐도 착하게 생긴 호감형 얼굴상입니다. 데뷔 전 정해인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의사입니다. 정해인은 수능 끝나고 친구들과 코엑스의 영화 드림걸스를 보러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한 에이전시에게 연기자로 캐스팅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연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원래는 생명공학 쪽으로 진로를 생각했 었지만 연기 아카데미를 다니고 나서 방송 연예과에 합격했습니다. 악역 못할 외모,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와 선한 눈매가 매력적이고 마냥 착한 얼굴상입니다. 또한 순수함과 강인함의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해인의 외모로는 선한 역만 어울릴 것 같은데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 유대희 역을 맡아 악역으로 출연합니다. 정해인이 맡은 유대희는 군 내에서 후임을 폭행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역이었습니다. 대부분 선하고 정의로운 캐릭터를 연기했던 정해인은 이때 악역에 도전하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약용 후손, 다산 정약용의 직계 6대손입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정약용인 것입니다. 조상인 정약용도 당대 소문한 꽃미남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얼굴이 희고 단아하게 생겨서 종전은 남자인 정약용을 보고 아름답다고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정해인 역시 흰 피부의 소유자이며 화려하기보다는 쌍꺼풀이 없이 단정하고 동양적인 이목구비가 특징입니다. 아버지가 정약용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본인 인터뷰에 따르면 아버지의 외모가 정약용과 많이 닮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군인 연기 전문 배우,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다. 넷플릭스에 접속하면 오늘의 콘텐츠에 있어서 얼떨떨해요. 이 드라마 보니까 PTSD 와요. 2021년 8월 넷플릭스 드라마 DP에서 주연 안준호 이병으로 출연했습니다. 슬기로운 감방생활도 군인 역할로 벌써 두 번째입니다. 데뷔 이후 이어지던 부드러운 이미지를 벗어나 남성적이고 거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응은 대박이 났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감을 하며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정해인의 자연스러운 연기 덕에 등장인물 안준호에게 자연스레 감정이입이 된다는 관객들이 많았습니다. 1화부터 시작되는 실제적인 군대 훈련소와 생활관의 모습들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분위기와 괴롭힘을 보고 그 당시 군복무를 했던 시청자들이 너무 공감도 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했다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나 역시 에피소드를 보면서 맞닿은 지점이 있어 공감했다. 오늘은 정해인 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종스TV입니다.